예,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다들 대인관계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은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 그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 괴롭힘들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 훈련하면 훨씬 쉬운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 아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2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대인관계에 문제들이 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는 왜 갈등이 생기느냐? 갈등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갈등을 쭉 잡아당겨 보면 뭐가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왜 갈등이 생기냐면 궁극적으로는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솔루션을 주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여러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쭉 잡아당겨서 뿌리를 보면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은 생겨요. 내가 내걸 주장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것. 그리고 이걸 이해 못하는 저 사람.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갈등이 오면 잘잘못을 따져야 될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 네가 순두개가 좀 잘못했어. 유디게가 좀 나아. 시시비비를 가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누가 맞나? 누가 잘못했나?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개를 구원하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가름해라가 아니고
둘 다에게.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갈등을 쭉 잡아당겨 보니까 그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갈등이 많고 뿌리를 잡아당겨서 그걸 잘라야 돼요. 아, 교만이었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던 그거였구나.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그거였구나. 거기서 문제가 다 왔던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정해야 될것 같아요.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복음 말고는 진리 없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100명이 모이면은 생각이 100개가 다른데 복음 말고는 진리 없어요. 누구 주장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게 답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서로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두 사람이 두 리더십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냥 얘기를 해요. 이름을. 요디와 순두개. 근데 요디아와 순두개 이두 사람 다 여자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빌립보 지역에 특성이 있었다고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특성이냐면 그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는 결혼을 하면 남자성을 따르잖아요. 여자성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지역의 특성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가 중심으로 세워졌던가요? 예, 빨레테에서 루디아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루디아 남편이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그 알아 이걸 누가 해야 되죠? 루디아 남편이 해야 될것 같은데 루디아가 가장이에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거기에 그 지역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리더십 같아요. 이 둘이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등이 오면 저 사람이 저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늘 보는데 내 거를 끄집어 보면은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 안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그 근원이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 교만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 그것도 교만해서 그래요.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게 맞다고 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교만일 것 같으면, 문제가 나한테 있었을 것 같으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져요. 불편해요. 그런 얘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어떨 때는 내가 딱 율법주의자고 남에 대해서는 주로 율법이고 나에 대해서는 도덕 패기론이고 진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교만에다가 율법 패기론에다가 율법주의에다가 뭐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게 불편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특히 말씀을 좀 들으면서부터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마 그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어두울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였어요. 빛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엉망이었어 여기가 이 방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정리가 안된 방이었어, 이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해요. 이걸 어떻게 다 치우지? 다 같이 어두운 데 지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구석구석 보다 보니까 전에는 구석을 못 봤어요. 보다 보니까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죠. 이사하면 퍼니처를 딱 드러내면 별거 다 들어있잖아요, 안에. 전에는 그 구석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보여요.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보여져야 아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 말고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야 그리스도 앞으로 가요. 절실하게 가요. 진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안 실린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복음이 귀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건 아니죠. 그래서 병 중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되게 무서워했던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통증을 못 느끼니까. 안에는 문제가 커졌는데 내가 통증을 못 느껴요. 느껴야 되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 와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거나 나를 찌르거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보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막 너무 이렇게 뭐 죄책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막 축복만 계속해 주죠.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인생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럼 죽어요. 그럼요. 그럼 영적인 문둥병이 와요. 통증이 안 느껴지면.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만 있는 문제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얘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서술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갈등의 문제? 그것도 염려하지 마. 있는 게 드러났으면 그걸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 이제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드러났잖아. 실제 리더십 둘 중에 문제가 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기도 제목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도 경제에도 뭐 자녀들에게도 미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거. 밖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고 갈등,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갈등. 아, 내가 저 사람 자꾸 신앙생활 같이 하자 그러는데 내가 할까 말까? 그 분기점에 설 때 뭘 보고 결정하냐면 그 사람이 염려가 많은가 없는가 그게 기준이 돼요. 보니까 뭐 걱정 엄청 많이 하던데 그러면은 아 신앙은 힘이 없구나 금방
판단해요. 희한하다 저 사람. 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없는 것 같아. 평안해. 그건 왜 그럴까? 나한테 없는 게 있어. 나는 이렇게 가지고 저 사람은 그렇게 없는데 저 사람은 평안해. 걱정이 없어. 그게 기준이 돼요. 얼마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가, 거기서 자유한가. 그거잖아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얼마나 그 문제에 딱 잡혀 있는가,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은 거기서 자유한가. 경제에서 자유한가.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부모나 뭘 보냐면 염려에 잡혀서 사는가, 거기서 자유한가,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가, 그런 걸 몰라요, 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별로 그런 것도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얼마나 걱정에 잡혀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자유한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가 생기냐면 기도 몰라서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그게 없으면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근데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상황은 이렇게 생겼는데 넌 기도할 수 있어. 그거 생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저도 뭐 문제는 이거저거 뭐 많이 있지만 뭐 어떻게 딱 목회자만 문제가 딱 없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도 예, 저도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문제 생겼다고 제가 막 며칠을 막 고민하고 별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아침까지 막 눈으로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나 너무 막 익사이링해서 너무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막 흥분과 기대 막 그게 넘쳐가지고 그거는 이제 브레인에 문제가 온 거죠. 그런 건 아닌데 막 이렇게 파도 치듯이 막 왔다 갔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잔잔해요. 평안해요. 문제가 큰 문제가 딱 왔다. 예, 당황스럽지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당황스러운데 그게 길게 가지도 않아요. 몇 달을 헤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내가 가서 쉴 곳이 있으니까. 내가 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예, 갈 데가 없으니까 당황하죠. 내가 이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당황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인들이 딱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 응답이 계속 올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응답 오잖아요. 기도는 응답이 오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기도하면 없어지는 건 없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 주세요. 두 번째로는 어떨 때는 노 하시기도 해요.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죠. 그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만나거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뭘 주십니까? 평강이 와요. 나를 평안하게 해요. 그래서 응답은 거의 제가 보니까 평안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렇진 않는데 이게 내게는 손해인데 마음은 편해요. 평안이 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내게 이익이 있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하나님 응답을 하면 불안한 마음도 주시지 않을 거예요.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만나거든 무조건 기도 속으로 오늘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생각이 이상하면 사람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이 몇 년째 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시작,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큰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드론도 날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민간인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하죠. 어떻게 생각이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전쟁 깊이는 잘 모르지만 공격을 거기서 먼저 하고 2년 동안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좀 당했어요. 그럼 민간 지역에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이 저럴 수 있을까? 몇 년을 자기들이 공격해놓고 군사시설 아니고 아무데나 폭격을 지금까지 해놓고 어떻게 생각이 저럴 수 있을까?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틀린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꼭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기도로 끌고 오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하나를 놓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염려 쪽으로 가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문제 이렇게 주면 원망을 막 하다가 불신앙으로 쭉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요, 사단이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이란 뭐 이렇게 이제 뭐 싸우는 거 보시잖아요. 하마스인지 헤즈볼라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게 싸우는 거 보시잖아요. 이번에 그거 있었어요. 뭐 삐삐에 폭탄이 터져 가지고 몇천 명이 그냥 순간에 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 그 일을 위해서 모사드라고 세계 최고의 정보부대예요.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세계 최고 첩보망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이 플랜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14년부터인가 했어요. 2014년부터인가 10년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신시설에다가 뭔가를 심어서 통신 감청을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2년 전에는 뭘 집어넣냐면 거기다 폭약을 집어넣었어요. 또요. 삐삐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걸 플랜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전략이에요. 누구도 모르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거의 정치가들도 몰랐던 일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터지면서 그때 알게 된 이미 모사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겠죠. 이거 저거를 다 전략을 가지고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터뜨리고 저것도 터뜨리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삐삐가 오면 특히 거기에 암호로 삐삐에 통신이 들어왔을 때는 버튼을 두 손으로 누르도록 돼 있대요. 어떻게 되죠?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버튼 두 개를 눌러야 되겠죠? 그때 터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이 두 개가 날아가면 전투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투 인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그걸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해왔대요. 2년 전부터 대만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대만 제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다 사게 만들고, 이거는 방수에 너무 좋고 배럴이 엄청 오래 가고, 그러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샀어요. 와, 이렇게 좋은 딜이 어딨냐?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손이 다 날아가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를 줄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원망 엄청 하겠지? 그거 하나 딱 주면은 그거 하나 물고 어떻게 하죠? 막 밤새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멍멍이들 그뭐뼈 같은 거 이거 하나 주면 계속 물고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계속 물고 있을 거예요. 예, 염려 문제 하나 갖다 주면은 밤새 돌리고 있고, 그러다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거리 문제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가지고 나는 기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살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